이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방송은 지금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사실 이거 언젠가 한번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뭐랄까 좀 선을 넘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아직도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감정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아좀 지겨워 이제 좀 진짜 말하는 것도 이제 지겹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이 문제야. 좀 나도 그만 말하고 싶고 그만 듣고 싶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만 듣고 싶으실 텐데 아그 일단 침묵이라는 거는 어떤 건진 아시죠? 침묵 자체는 그냥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뭐 만나거나 따로 이제 침묵을 도모하시는 그걸 이제 아프리카 방송이나 개인 방송이나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뭐 예전부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저의 험담을 하신다거나 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약간 아, 그 사람 좀 별로지 않냐 하면서 약간 이제 뭐그 물타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니까 하고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 사실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팬들끼리 친해지는 거뭐 상관없잖아.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고 끝까지 부탁을 하고 100번, 1000번 해도 뒤에서 할 사람은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있어도 한번 하면 계속해. 난 이걸 확신해요. 저희가 좀 약간 좀 까탈스럽긴 해요. 저희 방송이. 왜냐면 나는 그걸 보기가 싫어. 계속 말하지만은 끝은 무조건 파국이거든. 잘될 수가 없어. 서로 행복에 겨울 수가 없어. 사이 자체가. 왜냐면 무조건 방송에서 만났기 때문에 방송이 매개체고 제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무조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올해 진짜 몇 명을 꺾었어요. 몇 명을 던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송 안 하고도 막 블랙 넣은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는데 그래, 아는데. 저격하고 싶지 않고요.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고. 참 진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뽀팸들은 정말 다 착한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그냥 방송 안 하면 사실 그냥 이런 것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방송에 막 그런 힘듦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런 이야기도 들을 필요조차도 없고 만약에 딱 크게 걸린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제 블랙이니까요. 다른 방송 가셔서 행복하세요. 아, 사실 룰에 없는 이야기들이 몇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올해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저희 시청자였던 사람이 시청을 안 하기 시작했어.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은 어차피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지. 그냥 그럼 난이 사람이랑 연락을 해도 되겠지.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 뭐냐 방송을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방송을 안 들어왔었다. 사실 나는 괜찮지 않냐? 너는 왜냐면 시청자가 아닌데 왜 연락을 하고 이러는 게 나쁜 거냐? 뭐야 너의 시청자가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잡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크게 사실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어. 신경을 써줄 거라 생각했거든 당연히. 만난 게 이제 방송 때문에 만났고 한데 어떻게 내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 내가 막그 처음부터 끝까지 막을 수 없어. 근데 그런 건좀 조심해 줄수 있잖아. 그치?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방송 이제 안 들어오고 뭐 탈퇴를 했다거나 안 보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뭐 자기들의 생각으로 탈퇴를 하고 뭐 탈퇴를 했거나 이제 방송을 안 보거나 이제 뭐 팬닉을 떼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론 당연히 나쁜 마음을 먹고서는 그렇게 아뭐 뽀현욱한테 뭐 뽀현욱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뭐 퍼뜨리려고 하진 않겠지. 당연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할 텐데. 아 그냥 괜히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당연히 나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연락할 수 있는 그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안 좋았던 일들이 진짜 많았잖아. 잊지 않은 이야기들로 막 제가 뒤에서 욕을 먹고 있고 차라리 있는 이야기들로 욕을 먹었으면 그냥 아 그래 내 업보지 할 텐데 이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너무 힘들어 그냥. 그냥 한명한 명이 저한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신데 왜냐면 제가 약간 냉정하게 말하면은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잖아.
근데 이딴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 힘들다 이거지 제가.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거밖에 말 못해. 미안, 죄송해요. 그냥 방송 안 보니까 저도 뽀팸도 아니고 시청자도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상관이 없냐고 대체. 그냥 애초에 시작을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고 할 텐데 왜 방송에서 계속. 방송에 물론 당연히 좋아. 엄청 착하고 정말 행복지수 높은 친구들이 많아. 정말 좋은 친구들. 제가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에서 이제 그 침묵을 하게 되면 저랑도 사이가 틀어지고 방송에도 되게 미안하고 서로 감정상해 뭐 어때?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팬닉을 다신 분들과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꺼놨습니다. 팬닉을 다시고 하셔야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팬닉은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방송은 지금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서로 존댓말 해주시고 타방에서 만난다고 뭐 갑자기 언니가 되거나 뭐 동생이 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이 존댓말 사용해주시고 다른 방송 들어갔는데 저희 방송은 언니 뭐 누나 뭐 오빠 뭐 형 이렇게 하는 팬들끼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저희 본방송에서는 못해서 그냥 조용히 보다 갈게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지키시면서 타방 보는 거는 자유롭고요. 방송에서 알게 된 시청자분들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어떻게 터치를 합니까? 제 이야기를 제가 없는 데서 특히 저희 팬들한테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은 그거야. 남들이 내 욕해도 돼. 내 사람들이 아닌데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 욕까지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방송 보는 상도덕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뭐 사람은 안 바뀌는 거 알아서 뽀연욱 그거 팬닉 달고서는 다른 타 방송 가셔가지고 막 매니저 보고 있고 막 그러면 사실 좀 나보다 보는 사람 다른 막 뽀팬들이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뭐지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지 그런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 타 BJ분들이랑 막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송 BJ분들이랑 막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구독 팬닉보다는 본 팬닉 달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영상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이거 다 있었던 이거 영상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좀만 진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백신 주사를 맞는 거죠. 침묵을 좀 주의해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안 하면 너무 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 번만 제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